구구 야 장준이야 간다 넘어냐 간다 간다 넘어간다 송지만 3런 홈런 1연승 2후 야 송지만이 여기서 풀어주는데요 네 역시 그 송지만이 장타력이 역시 3런 홈런으로 이어지는데요 4대0 자 송지만 선수가 타격 결정했을 때 어제 그제 게임 빠졌거든요 오늘 바로 나오면서 3런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히어로즈의 방망입니다 자, 그렇습니다 예. 3루 점투수 빠졌고 안타입니다. 3루 허민 송지만이 타점 적시타 5대0 5점 건데 넉점을 바로 송지만이 만들어냅니다. 아주 그 함축된 얘기인데요. 예, 예. 아하, 자 우주관입니다. 네. 우주관 중계수 킬 넘기냐. 자 중계수 넘겼어요. 킬 넘겼고 1루자 이승용 3루로 들어와서 홈런다 홈런다 홈런에서 네, 허민 수 있죠. 송지만 3루 안착 1타점 3루타 송지만 자 아, 송지만 선수가 대단하네요. 6점 건데 5점을 기록합니다. 6대0 의식은 좀 했는데 네. 그냥 뭐 웬만한 뭐 주위에서는 단타만 쳐도 세안까지 무조건 뛰라는 주문을 사항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맡겼어요. 그냥 내타석의 일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거기서 뭐 유타가 나오면 뭐 기분 좋은 거고 또 그게 제가 맞는 또 기록을 세우는 조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했었지 예, 예. 뭐 그다지 크게 제가 2루타를 하면 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. 크게. 네. 일요일날 맞고 월요일날 쉴 때는 조금 두통이 있더라고요. 어지럼증도 좀 있고 했었는데 화요일, 수요일 어저께까지 좀 쉬면서 조금씩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요.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연습을 해보고 오늘 정도면 게임을 나와도 되겠다는 판단 아래 오늘 게임을 나왔습니다. 글쎄요. 뭐 일단 페넌트 레이스를 계속 하다 보면 뭐 항상 주기는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. 잘 맞을 때가 있으면 안 맞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내 뭐 바란스고 그게 내 죽이면 뭐 그거는 선수로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아. 중요한 거는 제가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예. 부상 그렇죠. 안 당하고 계속 꾸준하게 내가 연습하고 하던 대로 한다면 뭐 분명하게 또 페이스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일단은 타석은 제가 저와 투수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투수하고 싸우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야구는 얼마만큼 자기 그 타석 안에서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칠 때가 제일 좋은 타구가 많이 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. 볼 구질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 볼 구질했다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뭐 피처에 대해 성향에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타석에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좀 머리를 좀 비우려고 하는 생각에 좀 저도 모르게 그런 조금 입에서 주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.